여기는 프레토리아에 위치한 로프투스 페르스펠트 스타디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D조 경기 세르비아와 가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김병재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D조 경기 가나와 세르비아의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공권에서는 세르비아가 앞서 있고 미드필드진에서는 가나가 앞서 있는데 서로의 장점을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오늘 선발 출전하는 11명의 양 팀의 선수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 멘사 선수, 스토이코비치 선수의 모습도 보고 있고요. 존 판실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양 팀의 선수들 이제 일렬로 씁니다. 세르비아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스토이코비치 골키퍼, 콜라로프, 비디치, 이바노비치, 판텔리치, 스탄코비치, 밀리아스, 루코비치, 조바노비치 이런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주톱의 지기치와 판텔리치, 중앙수비수에는 루코비치와 비디치. 비디치는 뭐 우리에게는 낯이 익은 선수입니다. 주심, 부심 모두 아르헨티나 주부심이 맞습니다. 빨다시 주심, 카사스, 마이다나 부심입니다. 가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킹스 골키퍼, 사르페, 기안, 판실, 멘사, 아난, 타고에, 아예우, 볼사, 아사모아, 보아탱, 그리고 밀로반 라이바치 감독입니다. 시스템적으로 4-2-3-1이지만 다섯 명의 미드필더진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르비아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가나의 선축으로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D조 경기 세르비아와 가나의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매치 그대로 중거리 슛 뒷구멍을 맞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리는 판텔리치입니다. 중구사 후반부터 치열하죠. 앞쪽에 프린스 타고에 중앙 쪽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기안 타고에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중앙으로 돌파.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타고에. 스탄코비치 선수의 발에 돌려 넘어진 듯한데요. 스탄코비치가 비디치가 같이 발을 걸었군요. 거리가 지금 약 22m 정도인데 강한 슈팅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기안. 세트피스상 앞에 있는 선수들은 문제제도 필요합니다. 기안 슛! 뜨거워합니다. 강력한 슈팅. 이번에도 좀 감아찼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코스만 들어가게 된다면 골키퍼가 골에 대한 시선을 했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습니다.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지금 재밌는 장면도 골대 안쪽에 지금 분명히 강한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 선수도 나오면서 헤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킹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다시 파포스트 헤딩으로 동료 선수 다 맞았고요. 그대로 흐른 볼 기안이 잡습니다. 기안 뒤쪽으로 힐 패스 아사모아 슛! 아 이번에 지기치가 발을 뻗어서 막았습니다. 저런 게 잘못하다면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른 크로스는 상대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크로스입니다. 두 팀 다 팀 균형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균형을 어느 팀이 먼저 골로서 깨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팀이 먼저 득점을 할 것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자, 프린스 보아탱 크로스 올려준 것 쇄도했습니다만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케빈 프린스 보아탱이 오른발로 문전으로 올려준 것 기안이 달려가서 헤딩을 했습니다만 공을 놓고 중앙 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지기치가 헤딩을 할 때 볼사 선수가 뒤에서 밀었어요. 두 선수의 신경전 상당합니다. 볼사가 뒤에서 지기치를 미는 모습. 스탄코비치 오늘 세르비아는 약속된 세트피스가 너무 많이 준비했던데요. 콜라로프 왼발 슛! 빗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콜라로프. 콜라로프가 감아찼습니다만 골포스트 살짝 빗나갔습니다. 벽은 잘 넘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휘어지면서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가나가 공격합니다. 뒤쪽에서 뺏어내는 세르비아. 판텔리치. 판텔리치가 왼쪽 측면에서 돌아나갈 선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슛! 옆금을 때립니다. 이렇게 각이 없는 곳에서 슈팅을 때리게 되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는 크로스해주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길게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프린스 타고에 가슴으로 트래핑한 것 뺏어내는 세르비아. 조바노비치 직접 돌파합니다. 빠릅니다. 왼발 슈팅하지 않고 한 템포 죽이고 돌아섭니다. 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판텔리체트의 스탄코비치 한번 튕겼다가 잡아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반발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이 골대 안쪽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강동처럼 평범해 보이는 것도 골키퍼들이 잡는 게 이렇게 힘이 들거든요.
아예우, 아사모아 넘어지면서 공은 뒤로 흘렀고 아사모아가 발목을 잡고 넘어져 있습니다. 프린스 타고에 계속해서 경기 중단시키지 않고 앞쪽으로 좋습니다. 헤딩! 네. 골문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점프를 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마무리까지 지었더라면 중심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한번 보시죠. 지금 비디치가 손으로 아예우 선수의 얼굴을 좀 쳤어요. 어떻게 보면 비디치 선수가 짧은 순간에 했지만 역량 플레이를 했던 거죠. 네, 루코비치 선수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발목을 거의 밟는 수준 플레이가 좀 위험했죠. 투박하네요. 아예우, 아예우 슛! 많이 떴습니다. 아예우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 오른발에 걸렸거든요. 그러나 시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뛰고 있는 스티븐 아피아가 투입이 됐습니다. 존 멘사, 조바노비치가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반칙 아닙니다.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반칙 아니고 그대로 길게 걷어내는 세르비아. 루코비치 선수가 공이 넘어가는 순간 경고 잡았습니다. 네, 경고입니다. 루코비치, 그렇다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경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실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팔을 잡고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보티치 선수가 들어갑니다.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수보티치, 조바노비치를 뺍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중앙수비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공격수를 한 명 빼야 되니까요. 길게 라조비치에게 왼쪽 측면을 줬습니다. 앞에는 판실이 있고 넘어지면서 라조비치가 뺏어냈습니다. 땅볼로 슛! 슛! 점프! 빅슨 네. 헤딩! 결정적인 찬스! 판텔리치가 한번 터쳤고요. 다시 한번 라조비치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펀칭! 그라시치 이걸 놓치는군요. 판테리치가 못된 이게 패드가 됐었는데 오히려 크라시치의 왼발 슈팅 선방입니다. 킥슨 골키퍼 아쉬운 세르비아 올려줍니다.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비디치 자적으로는 하나 부족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코너킥이라든지 센터피스에서 득점할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게 좋겠죠. 야, 이거는 뭐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슛! 뜨거워합니다. 이번에도 뜹니다. 이바노비치. 네, 좋습니다. 찬스가 나면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고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은 당황할 수 네, 있지만 왼쪽 측면 비어 있습니다. 왼쪽에 아예우 선수가 어느 생각도 왼쪽에 가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왼발로 크로스 반대편으로 걷어냅니다. 페널티 킥인가요? 이바노비치. 네, 핸드볼 파울인가요? 주심의 핸드볼 파울입니다. 핸드볼 파울인데요. 네. 쿠즈마노비치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손에 맞았습니다. 머리에 맞은 게 아니라 오른손에 맞았군요. 네, 페널티킥이 맞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골키퍼. 키커는 기안. 지금부터 머리 싸움이겠죠. 자,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슛! 슛! 네! 슛! 아사모아 기안 결정타를 날립니다. 페널티킥골 기안 1대0 앞서 나가는 타연합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아주 멋지게 기안 선수가 배드 모션으로 나왔거든요. 골키퍼가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속았습니다. 기안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키면서 1대0 앞서 나가는 가난합니다. 수보티치 앞으로 길게 롱패스 신장을 이용해봅니다. 그대로 슛! 쿠즈마노비치 만회를 할 수 있는 골 찬스 놓치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잡습니다. 가나쇼! 슛!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습니다. 추가골 기안이 노렸었는데 조금 더 감겼더라면 골대 맞고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기안 선수 기가 막히게 감아쳤었는데 네,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수보티치 길게 롱패스 라조비치에게 가슴으로 떨궈 놓고 왼발로 올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라조비치 들어옵니다. 헤딩으로 선수 서로 넘어지고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가 리조의 첫 경기 세르비아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